중년의 사춘기라 불리며 몸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갱년기.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몸은 급속도로 망가졌던 것 같아요. 근종 크기가 16cm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다 드러내놓고 보니까 내막암까지 있었던 거예요. 건강검진 받은 데서도 고혈압 위험군으로 하더라고요. 이제 아직 약을 먹을 단계는 아닌데 유지 못하면 먹어야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당치수도 올라가고 혈압도 높아서 제가 좀 걱정이 돼요. 이렇게 일찍 올지 몰랐거든요. 2021년 대한민국 여성의 기대 수명은 86세인데 반해 평균 완경 시기는 49세인데요. 즉 인생의 3분의 1은 완경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. 그러나 이 시기를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만병을 부르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. 폐경이 되면 동맥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동맥 경화 과정이 빠르게 진행하게 됩니다. 또한 폐경 3년 이내에 총 콜레스테롤,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, 중성지방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.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필연적으로 겪게 된다는 갱년기. 방치하면 인생의 위기가 되지만 슬기롭게 잘 극복한다면 화려한 인생 2막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갱년기 극복 방법. 지금부터 알아봅니다.